2000년까지는 세계 10대 기업이 삼성전자도 들어있고 제조업들이 들어있었죠? 근데 2010년도에 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세계 10대 기업이 다 물러나 버렸어요. 뭐가 됐어요? 공, 뭐가 지배해버린 거야? 아니, 구글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이게 공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공간을 지배한 자들이야, 공간을. 아, 이런 환상적인 뭘 지배하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세계 10대 기업이 싹 바뀌어버린 거야. 순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잘나가던 제조 보잉사고 나버리고 제조업들은 전부 뒤로 밀려나버리고 뭐 젊은 놈들이 만든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놈들이 그냥 나타나더니 세계를 싹 첫 번째부터 열등까지 세계 대기업, 10대 기업에 들어가 버린 거야. 판도가 달라졌죠? 공장도 없어, 제품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환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환상. 하드가 지배하던 시대에 갑자기 소프트가 나타나가지고 환상이라는 것이 나타난 거야. 그 환상이 세계 경제를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 맞아, 맞아요? 맞죠? 어, 그러니까 신인이 오는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야.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화이나 뭐 하여튼 이 뭐가 전부 소프트가 공장 없는데 종업원도 없는데 그냥 세계 돈을 다 가져가 버려. 주식 시세가 그만큼 올라가 버리고 그냥 세계 10대 기업이 서열이 뒤집어 엎어져 버렸어. 이해갑니까? 네. 이게 무와 공과 환의 시대가 도래한 거야. 무와 공과 환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러분들은 눈에 뵈는 거, 뭐 물질이 어떻고 뭐 삼에서 거기 매여가지고 있어요. 실제 무의 시대가 존재해 지금. 에? 그러니까 허경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능력이 뭐죠? 나는 12가지 12통 하죠? 그런 거 말고 세 가지 특징이. 우리가 국가혁명배당당이 주체 사상이 뭡니까? 중산주의. 중산주의죠? 그러면 중산주의는 뭐냐? 잘 봐요. 중산주의죠? 이 중산주의라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산무주의야. 그죠? 산무주의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무. 국경이죠? 그러면 이제 무의 시대가 왔죠? 응? 무국경. 무차별. 무차별. 무전쟁. 무전쟁이 뭐라고 그랬죠? 갈등. 무갈등이야. 전쟁 없어. 갈등 없어. 그러니까 무의 시대 와서 안 왔어. 있는데 지금 미국과 강대국들은 이미 기업도 소프트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환으로 바뀌었어. 무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무와 공과 환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유국경. 유국경 맞아 맞아 지금. 유차별. 유전쟁. 이거 지금 이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대로 두고 맨날 국회에서는 저놈은 유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어. 권력 내가 잡아야 된다. 아무 정책도 없는 놈들이 권력은 왜 잡으려고 그래? 어?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5천만 국민이 저놈이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가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 나는 30년 동안 일관되게 산무주의를 주장하면서 왔다. 국민 배당금 주겠다. 결혼하면 주겠다. 그 사람은
권력을 잡을 명분을 국민한테 먼저 제시했어. 맞아, 맞아. 그런데 지금 여야의 우리나라 정신 중에 공약을, 자기 공약을 나같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선거 때 갑자기 세종실 정부를 그걸로 옮기겠다. 이런 거는 공약하지. 가만히 있는 낙동강을 뒤집어 엎어겠다. 이런 공약을 하지. 이게 그래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 됩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 낙동강 엎었다고 여러분 생활이 바뀌는 거 없어! 내가 1년에 몇 조, 3조 원을 없애가면서 국회의원과 지자체를 했어. 이제는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국회의원은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하고 지자체 보수 없애고 지자체 선거 없애! 앞으로 구의원, 지의원, 도의원 없애!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줄여! 지자체는 앞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알겠습니까? 정말 이 한문 속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죠? 이미 이것을 통달하지 않은 자가 집권을 한다! 나라 못 살려! 육도삼략을 하는 걸 육도삼략과 주역과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참전개경이나 모든 민족서적들을 뚫어봐. 그런 걸 깨뚫고 모든 전세계의 경전을 깨뚫은 자가 신인이 여기 와있어. 나는 저렇게 길바닥을 막고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가. 저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저 사람 쳐다보면 아무개 대통령이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나?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권력 내가 잡겠다. 지랄병하고 앉아있네. 여러 국민을 거지 만드는 거야. 거지. 확실한 중산주의 정책에다가 산무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무와 공과 환이 이미 기업에는 나와 있는데 정치는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야. 뭐예요, 뭐야? 어? 모든 기업은 이미 무와 공과 환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야. 이 한심한. 그 뒤는 생략하겠어. 마음대로 상상해요. 내가 욕은 잘하는, 나는 평생 욕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강의할 때는 어떤 특정인을 욕하진 않아. 그러나 싸잡아서 이야기를 잘하죠. 왜? 정책이 없는 자가 왜 정치하겠다고 맨날 권력 제도 가지고 싸우노? 그들이 권력 잡을 이유가 있나?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중에 대한민국을 구할 인물이 저 국회에 있나?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